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시아마입니다. 아, 예, 오늘도 나왔습니다. 오늘. 아, 오늘 목요일인데, 내일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갖고, 아, 오늘 나왔습니다. 오늘 물 때가 10시 10분인가? 아, 만조가. 10시 10분인가 그 정도 됩니다. 예, 오늘 또, 여기에 바카. 아, 예, 예, 바카 옆에. 예, 불떼기. 아, 여기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, 여기 최근에 잘 오길래, 예, 또 와봤습니다. 아, 그저께도 한번 왔었는데, 노을이 너무 세갖고, 월요일 날인가? 그때 왔었는데, 노을이 너무 세갖고, 낚시하지도 못하고, 예, 그냥 갔었는데, 예, 오늘은 노을이 조금 잔잔해갖고, 예, 그래서 또 한번 와봤습니다. 예, 뭐, 왔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갑니다. 예, 해보자. 잘 될란가, 될란가 모르겠지만, 열심히 해봐야지. 요즘 왜 이렇게 비가, 3월에는 비가 잘 안 오는데, 요즘 비가 자주 오네요. 가자! 이쁜 애가 나올란가? 모르겠다. 최근 여기 잘 나오길래 또 와봤습니다. 내일은 또 비가 온다 하고. 오늘 최근은, 오늘 최근은 243동 바둑입니다. 바둑인데, 원줄은 4호고, 지가 오늘은 0.5호, 이렇게 바늘은 5호, 그렇게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제 채비는 막 거의 비슷비슷해요. 어디 가더라도 0.4, 0.5 아니면은 3비. 단어가 좀 있을 때는, 또 이제 0.8호, 그렇게 사용합니다. 뭐, 잔잔한, 진짜, 노을이 없고 잔잔할 때는 이제, 뭐, 비치로 하든가, 세로치로 하든가, 뭐, 그런 식으로, 그렇게 합니다. 제 채비는 막 그닥 크게 뭐, 변화가 없어요. 어떤 구독자님이 채비 설명을 왜 안 하냐고 그러길래, 제 채비는 막 그닥 크게 변함이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런 날씨 때 이런 사용하니까 굽어갖고 팔이 아파서 오래 들고 있습니다. 2430으로 바꾸니까 억지로 가볍게 좋네. 그런데 이제 낚싯대가 짧은 날은 만약에 대물을 물었을 때 그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. 4차 이상 있는 애들을 물었을 때, 4차 이상 있는 애들을 끌었을 때는 이 낚싯대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1호 때 한번 딱 쓰면은 딱 좋아. 1호 때 쓰면 딱 좋아. 처리 때가 컨트롤 잘 해주니까 오늘 낚시 때가 짧으면은 더 힘들죠. 그래서 이제 1호 때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, 저는 팔이 아파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많이 힘드네. 요즘 막 절벽 올라가는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. 이제 아이고 언제까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금 힘듭니다. 부담도 가고. 젊었을 때는 이쪽 저쪽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한 군데 딱 자리 잡고 돌아다니기가 싫어. 귀찮고 왔다 갔다 하려니 한 군데 자리 잡으면 거기서 계속 하고 나오든 안 나오든
거기 나오면 좋고, 이제는 거기 나오면 좋고, 나오면 할 수 없고, 병해가 나오면 좋고, 안 나오면 할 수 없고. 맛이 왔다. 맛이 왔다. 아싸. 아싸. 아이고, 힘세다. 아직 모르겠지만. 이리 오시오. 네. 힘쓰는데 아이고 시야 괜찮네. 그래 어이쇼. 아이고 한수했다. 아이고 괜찮으시네. 첫수. 시야 괜찮네. 아이고 한수했습니다. 역시 여기는 꾸준하게 나옵니다. 아 입질 없네. 입질이 없어. 입질이 없어요.
마리.